원래 버터 향이 확 풍겨야 되잖아요. 크루아상이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데? 오랜만에 유추의 그 잼이라도 발라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동생이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아, 왜 자기로 했냐? 남편이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동생한테 처음으로 인밍아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한 거를 진짜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아, 필라테스 쌤한테는 말씀드려야 돼서 말씀드렸고, 아무한테도 말안 했거든요. 아마 동생이 1호가 될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동생이 그냥 놀라기만 하고, 별로 감동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신의 흔적을 치우기 위해서 이것도 치우고, 여기 있던 우리 꼬용이 신발도 치우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7주, 칠딱 7주가 되는 날이고, 오늘 드디어 저희 부모님 댁에 임신 사실 알리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신 소식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작은 상자에 꼬용이 양말로 산거 있잖아요. 그거 넣고 편지 써서 드리려고요. 저희 집에 빈 상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열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님이 이거 같이 집에 가져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이거 저희 남편이 신생아 때 입었던 베네 쪼그리인데, 이거를 저희 어머님이 보관하셨다가 저 주신 거예요. 진짜 초콩해. 우리 꼬용이도 태어나면 요만하겠지? 산모수첩. 귀여워. 3.5kg로 태어났대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언제 이렇게 큰 거야? 귀여워. 저희 어머니 너무 아기자기하신 게 요거는 남편 중학교 때? 첫 중학교 입학할 때 쓰던 넥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다 보관하셨어요. 전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좀 본받아야겠어. 초음파 사진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드리려고요. 이게 자꾸 열려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야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여보야? 그래? 60대들에게는 글씨가 작아요. 아. 새콤달콤. 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봉투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당연히 안 울고 엄마 운다, 안 운다. 오실 것 같아? 왜 갑자기 조그맣게 말해? 어? 내 목소리 나올까? 왜? 여보 목소리 나오라고 내가 여보한테 물어본 거지. 그래? 어. 오실 것 같아? 나는 일단 편지 보고 고맙다 형아 눈물 날 것 같네 이러고 선물 포장 풀고 임신했니? 임신했니? 오빠한테 물어볼 것 같아. 임신했니? 너 임신했어? 이럴 것 같아. 이런 날이 오다니. 맨날 충주 가면서 언젠간 우리 셋이 갈 날이 오겠지?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넷이에요 여러분. 여기 뒤에 동생이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이거 새콤달콤 먹는 거 보고 동생이 완전 놀랬죠? 제가 평생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새콤달콤? 제 동생은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안 먹는데 제가 이거 먹는 거 보고 진짜 동생이 언니가 임신하게 됐구나 이러더라고. 평생 안 먹는 게 먹고 싶어? 줄까? 그냥 드세요. 아 왜? 우와 맛있겠다. 아 나는 국물 맛있겠다. 이거 왜 엄마 오빠 줄 거 있잖아. 아 이거 구워야 되는데? 내가 구울게. 오빠는 선물 사왔대. 진짜? 어이구 좋은 겁니다. 어디 왜? 편지부터 읽어봐. 아이고 아 이거 제가 쓴 거네? 내 글씨 아니거든. 내 글씨인데요? 내 글씨야? 내 글씨. 아 그래 아버님 어머님 씨예요. 올해가 지나면 벌써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째예요. 저희가 함께 사는 동안 큰 싸움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장인 장모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거. 아이고 뜯어봐. 뭘 것 같아? 아빠도 봐, 아빠 같이. 진짜 장가. 이게 뭐야? 응? 뭐야? 너 임신했어? 어? 아,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대사님. 진짜 기쁜 선물이다. 내가 기도 좀 했어요. 아이고. 아유, 이런 게 언제 나오나? 이런 게 언제 나오나?